오늘도 원활하게 매매 잘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계속 뭐 수익 잘 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70달러 수익 중인데 미국 선물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일도 반등 시도 오다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우존스와 많이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존스 크게 무너지고 있고 나스닥도 1%, 다우존스도 1.77% 하락하니까 저점 같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데 970달러에다가 1000달러 추가 수익 중입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70달러 정도 인근이 지지권으로 일단 파악이 되긴 하는데요. 크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쪽으로는 절대 베팅하지 않습니다. 저점 무너졌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 적당히 청산하는데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청산하고요. 위험에는 가능한 한 오래 노출되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청산 이후에 만약에 여기 70.59가 여기 지지권이었는데 어차피 탄탄하게 지지하던 자리였는데 여기가 확 무너졌으니까 반등, 만약에 반등한다면요, 매도 포지션 잡았던 것 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서 다시 매도 한번더 시도를 해보는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봉이 커요. 저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00달러 수익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거 반등 나오는 거 먹으러 안 갑니다. 이번에는 하락이 너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매도 때립니다. 다시 자, 그나저나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좋을 리가 만무하니까 B자 급반등했던 다우존스 크게 무너지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나스닥도 저점 이탈하려는 시도가 나와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다시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좀더 빨리 완료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두세 차례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0.15% 더 금리 인상돼서 0.25%로 기준금리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존에서도 스타트 끊었고, 자, 대한민국도 먼저 금리 인상한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1%대 금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안심하지 말자. 제가 다른 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쭉 들고 가자 그러는데요. 그거 참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승에 초입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선물이라서 길게 안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은 중장기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동안 중장기 잘 해오면서 끌고 왔던 포트폴리오를 청산을 잘해 나가는 일부 내지는 대폭 청산해서 나중에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려는 그런 타이밍이지. 지금 매수해서 쭉쭉 끌고 가자. 상당히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별로인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점 무너지네요. 30분봉에서도 음봉으로 크게 밀리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저는 할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거꾸로 나와보면요. 주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격이 상승을 크게 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꾸로 보면요. 하락을 스트레이트로 했잖아요. 반등 한번 나옵니다. 반등을 좀 노리고 거기서 들어가야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덜렁 들어갔으면 반등 놓을 때 조금 힘들게 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반등합니다. 일단 여기 줄을 딱 꺼놨죠. 일봉에 69.25달러, 69.71이니까 현재 과연 여기를 깰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도 중. 자, 일단 시나리오대로 여기 저항권 추가 매도 조정 이렇게 밑으로 좀 처지면 생각하는 대로 일단 가는 거니까요.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무너지면 저항으로 역할한다. 자,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큰 영향가는 없었어요. 왜? 세게 밀려야 되는데 다시 반등하려 하잖아요. 일단 후퇴합니다. 아까 2,000달러였으니까 뭐 얼마 추가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항권에 왔고 일단 때립니다. 매도 중. 여기서 챙겨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도 내려오면 또 먹는 거거든요. 또뭐 봐야 됩니다만, 그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20일 인근이니까 매도 하나 추가합니다. 너무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오면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자 급반등 나왔습니다만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으로 전환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분 봉에서도 그렇고요. 자, 여기 아까 20일에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는데요.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또 조금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겠습니다만 만약 여기를 통하고 깬다면 다시 하락 추세대로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하던 오일이 B자 급반등 이후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이니까 그렇고요. 미국이 지금 다우 선물이 1.66% 하락이고 나스닥 선물이 0.81% 하락입니다.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다가 다시 선물이 밀리니까 미국이 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우 선물 1봉인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일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도로 포지션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2000달러 수익 중인데 올라올 때 매도 포지션 청산하고 다시 매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쳐져 버리면 다시 수익으로 잘 또 마무리 할 수 있겠죠. 지금 들어가 있는 포지션 조금 손실입니다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현재 2000달러 인근 수익이고요.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러죠. 여기 익절 라인 걸어버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요 그냥 익절로 끝나고요.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시간도 좀 됐고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밑으로 크게 밀리네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